아,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하고 기억이 안 남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05명 지금 딱 돼있네요. 이 게임의 특징이 오랜만에 킨 다음에 내가 전에 어디까지 했었지? 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진행이 똑같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냥 하던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 생긴 것 봐. 머리가 두 개야.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레버토리는 똑같이 동료들한테 이제 템 풀템 맞춰주고 스펙 어느 정도 씌워놓는 거를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공성을 하던 말던. 이 게임 자체가 이제 공성수성을 하게 되면 영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모든 영주가 강하고 병사가 좀 약하기 때문에 공수성 들어가면은 동료들의 힘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가 바깥을 못하면은 바로 아작날 것 같기 때문에. 와우 그렇지. 누구냐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일본 명인데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야 그럼 진짜 많이 준다 겸씨. 오늘도 뭐 열심히 템을 맞추거나 하면서 이거 너무 화려하게 돌리고 오는 거 아니냐? 간세이가 좀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딱히 뭐 없어 느낌상. 겸치 많이 먹어서 좋긴 하네요. 뭔가 나 엄청 빠르다. 밥값 좀 하겠어 오늘. 아 거의 한 3천원 먹겠는데 한번 싸울 때마다? 아 왜 이렇게 막어 나 공격을. 뭐 아직도 남았어? 아 150이지? 그냥 압살을 해버리네요. 저기 알몸이어도 데미지는 세거든요. 그냥 압살을 해버리네. 뭐 다 잡았어? 아니 남았어. 저기 있네 저기. 저기도 있고 뒤에도 추가가 오네. 저기 있네. 관세이가 다 뚫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추가 병사가 기병이라서 잘 붙는다. 지롱구도 잘 안 나오는데. 그렇지. 너무 다음에 한 방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그렇지. 다 민 거 같죠? 야 좀 아슬아슬하다. 설마 지겠어. 세긴 세네. 나름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지? 표시가 안 뜨네. 아슬아슬한 것 보소. 이러면 안 돼.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 아슬아슬해 계속. 와, 참 엄청 길다. 결국 오늘도 구경만 하네. 나 노래 진짜 안 어울린다. 라다 모드는 되게 어울렸는데, 의외로. 라다 모드는 그냥 어울렸는데 역시 삼국지 들어가니까 안 어울리잖아? 아, 라다 모드는 호평이었는데 말이야. 나름 좀 그렇다. 종류 없죠 지금. 적대 국가도 없고. 3만원? 아 전에 5만원인가 모은다 그랬나? 아 일단 돈 적당히 모아서 가져.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날림판으로 세력관계가 종류 한번 잡은 데다가 적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병수 좀 모으면서. 지방정에 데려가자. 너무 줄었다 야 인간적으로. 아 참 나름 센 애들인데 너무 줄었네. 경험치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심하네 좀. 만천에 민처 몰리고. 아 천천히 하면 되겠다.
민첩 줘도 박합하겠지 뭐. 조금 세야지 좀 재밌으니까. 어차피 깨는 거는 완전히 확실한 거고, 이 게임 자체가 어떤 모드가 됐건 질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고통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밸런스 잘 맞춰서 효율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전투력 세고, 전투력으로 너무 특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내가 효율을 못 뽑으면은 내 자신이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거든요. 정령도 이거 가격은 더럽게 비싼데 별로 효율은 안 좋다. 조금 좋구만. 참. 부대. 나랑 같은 옷을 입은, 내가 나랑 같은 옷을 입은 애 없구나. 내 걸 줬구나. 간색이랑 지금 왕도가. 해나미가 올라갈 것 같은데, 장비를 딱 입혀놓으면. 해나미가 세서. 빨리 찾아야겠네요. 일단 장비가 먼저네요, 무기보다도. 무기 너무 비싸고, 애초에 살아있어야지 무기를 효율적으로 쓰니까. 무기 굳이 안 줘도 세긴 하네. 숙련도가 워낙 높아서. 좀 더 이제 차분하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 어우, 야. 얼굴이 두 개입니다. 이게 코스튬 아머에다가, 원래 이제 코스튬에 어울리는 아머를 껴놔야지 머리가 사라지는데, 제가 방어력 때문에 뚜껑을 씌워놨기 때문에 지금 방어력이 두 배예요. 두 개죠? 이제 보면은, 투구 방어력이 165고, 다리가 165예요, 방어력이. 이제 가슴만 85고, 다른 데는 거의 데미지 안 들어가죠? 마균이가 업했어? 마균이는 당근 올려줘야지. 수술. 이 공이 필요가 없는 당장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촉으로 가서 징집을 좀 하겠습니다. 와, 그냥 농민 나왔는데? 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원래 농민이 나오는 건가? 아, 이거 중립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영주보다 세더라고요.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괜히 잘못 말려 들어갔다가 훅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병종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네. 별 차이가 안 나서. 130으로 풀 채워놓고, 동료 일단은 장비 먼저 해놓으면은, 지금은 채울 필요가 없네요, 생각해보면은. 이제 병사 쫓아가 잡아야 되니까, 작은 게 더 낫네. 그놈의 병사가 안 나와. 아, 황건적은 너무 약하고, 도비가 있어요, 도비. 도비란다. 호강이. 호강이를 잡아야지. 가라. 아, 저는 어적당으로 충분하겠지? 50명인데. 명령어가 안 뜨냐? 아이고. 부딪혔는데 둘 다 죽었네. 야, 여기 암호가 없으니까 말도 못 이기는구만. 아, 그건 좀 아니지. 뒤에서 막는 거는 우리 기병인데. 와, 방어력 좀 봐. 저거 타격이거든요? 타격인데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와. 야, 이게 165의 위험이지. 나봐. 맞지. 그렇지.
야 이거 힐링 게임 하겠는데? 힐링 게임 각이다. 죽은 애도 없네. 추나? 추나 업. 33이 되나 하나 찍어보자. 유련. 아 너무 번잡스럽다. 근데 병종이 역시 한두 개로 총을 대는 게 제일 좋아. 신병 갑니다. 야 호강 잡는 거 이상으로 지금 효율적으로 사냥할 만한 게 없어서 첫날이랑 지금이랑 똑같네. 하는 게 호강 잡는 게 최고야. 약하지, 경험치 많이 주지, 돈 많이 주지, 모든 걸 다 갖췄어. 사기야 이건. 치트키야. 보물고블린이야. 보물고블린 가라. 어택당만 찍으면 알아. 잡게 두고 좋네. 동료 경험치 너무 못 먹어서 좀 안.. 그게 문제인데. 자식들 말이야. 지금 4번을 노예로 해놨거든요. 혼자 가서 싸우는 거냐? 참.. 내가 저것도.. 야 빨리 와봐. 궁기병이랑 통합이야. 어우 야 얘는 아래로 하면 다 막아지나? 아, 아 얘는 칼이지. 아 모션 왜 이래. 얘가 돌린 다음 때리니까 약간 횡배기가 종배기스럽기도 하고 대학생이라서 안 맞아. 사실 마블은 입털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저 아까 스카이림하고 지금 감자국 먹고 하거든요. 굉장히 목이 안정적입니다. 마음도 되게 편해요. 깨웠기 때문에. 아, 내일 원래 휴방하는 날인데 내일 모레 병원 예약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정상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뭐하지?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방송하면 맞출 수 있을까? 제때? 시간을? 불안한데. 2,000원. 벌써 이거 팔기만 해도 나오겠다. 4만원까지는 여기 객잔에서 특수 아이템을 사야 되고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가성비도 좋고 성능이 원탑급인데 가성비까지 좋아요. 문제는 걔네들이 이제 특정 장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걔네를 가장 지금 위험하지. 그 외에는 뭐 병사 너무 적다나. 근데 41,000원 내가 아마 코스튬 플러스 손발해서 금액을 따져놓은 거겠지? 강적 갑니다. 오병사 갖고 있네요? 빨리 가라. 노예만 보내볼까? 아 그건 좀 그런가? 그냥 가서 사나이야기서 싸우다가. 어. 아. 너무 그건 좀 거시기 한데? 야 튼튼하긴 더럽게 튼튼하다. 센말 타면은 그냥 지나가겠어 죽이고. 그것도 그냥 지나가겠어 죽이고. 마갑으로 해서 좀 이게 부딪히는 피해 좀 해서 뒤져 밟고 가겠는데? 3명 사망. 아 내가 어그로 끄는 거랑 안 끄는 거 차이가 크네. 아 다 잡았고요. 야 저렇게 다 별로 입지도 않고 싸운단 말이야? 미친놈들. 호무사리병
얼마? 1,000원? 살짝 좀 싸다? 조금 싸네 1,000원은. 자꾸 어려운 애들인데 수가 적어서. 휘기 보물고블린이야. 34,000원. 객장 슬슬 각을 봐야겠죠? 객장 출력시켜서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겠는데. 전장 아니라. 야, 50명에서 덤빈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8시 40분에 켰나? 11시 40분까지. 아, 10시 40분까지구나. 아, 이리 와. 11시면 딱 되겠네, 그냥. 오, 야, 기병 합류하는 클래스 좀 보소. 26레벨. 찍을 만큼 찍었죠? 양은 거의 두 배. 왜 이렇게 눕냐? 돌진만 해도 죽일 텐데. 관색 레벨업. 야, 관색이 나랑 3레벨밖에 차이 안 나. 그래. 저 경험치 그냥 때리면 다 쓸어 담는 건데 이제 강해야지 나보다. 야, 우리 힐러 싸우는 거 보소. 건방 들고. 노래 너무 잔잔하다. 적 창병 15명. 관색이 관색이 힘 찍어야지. 솔직히 지금 저거 하나 찍는 것보다 힘 타임 두 개씩 올려주는 게 훨씬 낫겠지. 게임 끝날 때까지 힘으로 효율을 보진 못할 것 같고 너무 지금 세서. 교전 하나. 잠깐만, 타임이 15가 맥스야? 아, 맥스구나. 교련. 왕도가 지금 타임이 제일 높네요. 넘사벽으로 그것도. 어디 보자. 거래라도 해. 굳이 뭐 찍지 않아도 충분히 세니까 지금이. 도비. 오, 야, 착용을 물 거야? 아, 저거 이기면은 그냥 바로 떡상인데. 아이, 절대 물 쇠가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찾냐 술집? 아주 막막한데 이렇게 위치가 잡히니까. 여기 모병할 때가 세 군데가 몰려있어 되게 좋긴 한데. 중립 영웅도 세 명이 몰려 있어. 미친 동네야. 뭐 지방정에다. 아니군요. 근데 벌써 빠져있으면 안 돼. 요즘 잘 이번 주말은 잠을 좀 못 잤더니 좀 밤을 샜거든요. 그걸 쏙 잡아먹네. 지금 몇 마리 된다고 저거 내건데. 아, 도적이지? 그렇지, 뻔하지. 어디서 오냐? 그냥 삥 뜯겨도 좋으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벤트. 여기서 오네. 두 마리 더! 거기있니? 문 뒤에 가려져 있다거나 그딴 거 사양이야 나는. 다행이구만.
아 저기 둘 있다. 아 다행이다. 어 아니네? 다섯 명 있네? 아 나 이렇게 많이 받을 정도야?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데미지 노딜이죠? 활? 한성검 노딜이지? 딱히 관우를 데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죠. 얘들이랑 철마탕무 하면서 가겠습니다. 관우 쳐맞고 뻗는 거 봤기 때문에 땡기지가 않네요. 조금 활약하는 거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우가. 근데 원래 다 그렇게 돼요 동료들. 아니었나? 정확히 어떤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원래 기본 시스템 아닌가 그게? 우리 상점 언제 나와? 상점이 나와야지 내가 바로 떡상하는데. 어디였지? 아 이거 끊기는 거 모드가 끊기는 겁니다. 아 끊기는 거 이거 모드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거 안 끊겨요. 이거 2008년도 게임이기 때문에 모드가 끊기는 겁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 이 끊기는 거 보면. 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얘 뭐냐? 이리 와봐. 뭔데 저렇게 멋진 거 타고 다녀. 얼굴 두 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얼굴 두 개 없애면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있어야지 방어력이 이제 2배가 더 높거든요. 65 정도. 얼마였죠? 65였나요? 어쨌든 훨씬 높기 때문에 방어력이. 아 나 이거 키자마자 이렇게 지루하면 안 되는데 제발. 아, 이제 시작이야 이거. 아 큰일났네 나 어떡하냐 이제. 오늘 잔잔하게 가죠 그냥. 언제나 그랬지만 산적 황건적. 아, 원래 20명인데 쟤네가 다 뺏어먹었어. 대전투네. 아, 난 주말만 되면 의욕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 아침에 따박따박 방송을 켜야 되나봐. 아침 10시마다. 아, 방패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냐? 이게 빈티지냐? 야, 이 시대에도? 아, 왜 이렇게 이미지가. 올. 이거 한번 찍어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저 방패는 팔던가. 나 저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거 보드실드 아닌가요? 좀 크네요. 뭐 보드실드가 이든 아니든 모드니까 그냥 말을 만들면 다 계속 들어가겠구나. 간색이 활약하는 거 좀 볼까? 나름
그렇지. 방천화국에 지금 내가 입던 옷인데, 어둠의 사령관인데. 가마이가 저렇게 생겼군요. 나는 되게 잘생긴 건 줄 알았는데, 하긴 뭐 중국은 다 선남선녀로 굴면 좋지. 십덕스럽게 입고 있었네. 아, 저번에 디아 임모탈 이제 나오잖아요. 디아 임모탈 요즘 디아 3를 제가 하니까 흥미가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외주를 맡은 중국 회사가, 근데 이거 나와도 돼? 임모탈? 이게 블리자드가 중국에 외주를 맡긴 게 이제 중국에서 외국 게임을 안 받아서 외주를 이제 뭐 이름 뭐였지? 네이트였나요? 뭐요? 거기 넣어서 중국 회사에 넣어서 걔네가 개발 차별을 하게 해서 걔네 중국 게임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하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안 된다면서요, 블리자드. 이게 내도 돼,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나온다고 들었는데, 댓글로. 찾아보니까 거기서 그 회사에서 지금 외주를 맡은 회사에서 디아블로 모바일 같은 이제 표절 게임을 하나 만들었었대요. 지금 외주를 맡은 회사가 예전에.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겠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거는 외주를 맡은 회사가 블리자드랑 10년지기 파트너 약간 그런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되게 좀 황당하네. 아, 뭐 이게 다야? 20원이? 아, 실망이야. 얘네로 잡으면서 아, 약간 피를 좀 마셔야겠어. 실수로 모두 삭제했다고요? 다시 깔면 되죠. 블리자드 구조조정 들어갔다고 막 뉴스 나오고 그러던데, 나는 그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압력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렇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블리자드 게임은 명작이 안 나오겠다. 솔직히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도 너무 오래 해먹었어. 공허유산이랑 자유의 날개랑 별 차이도 없잖아. 너무 발전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뭔가 장르적으로 핵앤슬래시라는 장르 자체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갓겜마가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디아3가 뭔가 이제 장르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되게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렇다. 요즘 게임 그래픽이 다 좋아서 그런가? 되게 솔직히 블리자드는 이번 확장팩 내일 3일 남았죠? 3일 아, 어떻게 나올라나 궁금하네. 나 양꾼 때문에 진짜 너무 하기 싫어. 나 양꾼 진짜 싫어하는데 원래 활쟁이 싫어하거든요? 양꾼이 더럽게 강하니까, 양꾼 모래도 세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전사를 좋아하는데 전사가 너무 그래. 아, 옛날에 그 전사를 돌려줬으면 좋겠어. 박멸 전사를. 이제 무식하게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그 무식한 힘싸움으로 이기는 피울로 센 거 딱딱 끊어먹으면서 그딴 것도 없고 그냥 방어도 올려놓으니까 막 그 메카톤으로 막 죽고 올려놔도 이제 말리고 쎄서 막 쏙쏙 죽고. 옛날에 그 우직함이 없어. TCG 게임에 그건가 봐. 뭐 어쩔 수가 없지 TCG 게임은. TCG 게임으로 몇 년이나 운영을 했다는 게 신기하다. 아예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더 난 나은 것 같아 TCG 게임은. 업데이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서버비도 막 내가 나가고 있을 텐데. 야, 나 근데 잠깐 돌려봤거든요? 이번에 전설 카드
무료전설이라고 4코스트에 같은 턴에 마법카드 쓴 거 한 번 더 쓰게 되는 거 나와서 써봤는데 개사기더라. 내 생각에는 다음 확장팩도 답 없어. 그 원턴킬딩 나와 그 카드로. 어디 그런 카드를 주냐. 하긴 뭘 주던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겠는데 좀 심하던데 그거. 너무 좋던데. 심지어 재밌어. 좋은데다가 좋은데 노잼이면은 좀 적을 텐데 좋은데 재밌으면은 진짜 아 진짜 옛날에 그 반즈도 되게 좋았거든요. 반즈 관련된 게 반즈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즈보다 더 좋고 반즈보다 더 재밌어. 반즈는 약간 랜덤으로 나오기도 한데 그건 솔직히 랜덤이라고 써있기만 랜덤이지 내가 컨트롤하면 다 이게 되잖아요. 내가 같은 턴에 마법을 써봤자 몇 장이나 쓴다고. 막말로 6코스트 마법 하나만 써도. 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야생을 안해서 몰랐는데 야생에 생매장이라고 상대 필드 카드를 내 덱에 가져오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야 그거 4코스트인데 그거 6코스트잖아요. 그 생매장 6코스트고 전설이 4코스트니까 내고 쓰면은 상대 거 두 개 가져올 수 있네. 와 어썸하다. 빨리 주문석도. 아 주문석 그나마 다행이다. 주문석이 내가 알기로 무작위 죽이는 거였나? 야, 그거 두 번 터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 두 번 터져도 거기서 거기지. 갑자기 하스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와우를 안 해서 다행이다. 야 와우 했는데 블리자드 적골랐으면은 진짜 끔찍하겠다. 끔찍하겠어. 다행이야. 베데스다는 근데 내가 알기로 베데스다는 원래 약간 이제 힘있는 회사인데 힘을 가진 상태로 올라간 걸로 알거든요. 되지 않을까. 오픈월드 게임이기도 하고 오픈월드 게임은 서버비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잘 몰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서버비 같은 게 필요 없지 않나? 물론 멀티를 만들면 몰라도. 아, 5만원이다 빨리 좀 찾자. 야 주점 어딨냐? 아 참 이거 아, 싱글게임이 든 게 많아서 재밌던데. 아, 멀티게임 해도 어차피 멀티게임은 유저 많은 인기 있는 게임이나 유저 있지. 한때 반짝했던 멀티게임들 다시 이제 사서 하면은 유저 너무 없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고인물이 남는다 그러는데 고인물 같은 소리하고서 아무도 없더만. 새 게임을 사서 딱 들어가서 멀티 하려고 눌러놓으면은 에이 지금은 이제 누르면은 솔직히 킹매치 되잖아요. 알아서 방 파이잖아요. 그것도 1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판 하려면은.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 옛날은 하긴 그런 거는 온라인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야 이제 모든 게임이 다 킹매치가 있겠지. 게임이 발전이 빨라서 다행이야. 밟고 가! 아이 아이 내 말 한 방은 안 나오네? 얘네 따위한테 한 방 나오면 안 되지. 야, 내 거 아, 야, 잘 꺾네. 아, 너무 요즘 게임이 재미가 없다. 이거 이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다 지금 안 땡기는데. 하, 난 설레게 할 그런 게임 없는 거야? 아, 솔직히 디아블로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외로 별로였어. 뭐냐 50명? 야 맹신도가 50명이 호강이가 50명이 와준다고 나한테? 내가 찾아다니고 싶을 정도인데. 야 이거 대박이네. 이게 나니까 아직까지 마블 하고 있는 거지. 마블 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검색 좀 해볼까. 마블 하는 사람 있나?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게임 화면은 앞으로 돌려놓고요. 검색 좀 해보자.
유튜브에 검색하면 되겠구나. 안 하겠지. 너무 옛날 게임이야. 스카이림도 요즘 아무도 안 하지 않나? 한번 검색 좀 해보자. 필터를 해서 이번 주 일주일은 일주일 정도면 되겠지? 이번 주 마블 방송 아예 없네. 아, 나밖에 없네. 마블 하는 사람 없네. 안 뜨네 아예 검색에서. 6일 전에 배너로드 플레이 테스트. 아, 배너로드 베타. 뭐 스타크래프트처럼 나왔네? 저렇게 나오나? 스카이림을 다 쳐봐야겠어. 진짜 없네. 마블은 일단 다시 쳐보고 스카이림을 쳐봐야겠다. 내가 할 게 없어. 솔직히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알아서 경험치가 쓱 들어오기 때문에 타겟을 정해놔야겠다. 술집이나 구경하면서 있나 나왔나 보면서. 어차피 물건 살 거 많거든요? 돈에 비해서. 여자 세트도 사야 되니까 무기도 사야 되고 돈 한 20만원 정도 쟁여놔도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재두겠습니다. 간을 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얘네. 일단은 포로 먼저 팔고요. 협객. 새로운 애네요. 내가 말 안 거네. 93,000원. 어지간해서 잡힐 일 없겠는데 이 정도면은. 그쵸? 랑인. 이번 거 경험치 안 들어왔죠 아직. 들어왔냐? 맞다. 중창. 아, 한 놈 물어야 돼. 남는 게 없냐? 18명은 안 물겠지 아무리 그래도. 어? 면 먹는 거고. 아, 너무 짧은데 18명은? 혹시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마블만 보잖아요. 제 영상 다른 거 잘 안 보죠. 마블만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제 마블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저보다 훨씬? 마블 방송 한 사람 있나요? 3일 전에 외국인이 하나 했네. 마운트 앤 블레이드. 스카이림은. 스카이림이 솔직히 마블이랑 비교도 안 되게 인지도 있지,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주. 아, 스트리밍을 한 사람이 있구나. 잡아봐. 아직도 못 잡았어? 나약한 것들. 와, 스카이림은 아직 많네? 4개 5개 6개 7개 됐냐? 아직도 안 됐어? 8개 야, 스카이림 많네? 야, 마블 봐야겠다. 스카이림 인싸였어. 마블 검색해보자. 마블이 개찐따라니까? 마블 안 해, 아무도. 스카이림 엄청 걸리네. 야, 스카이림 보시는, 내 생각에 스카이림 보는 사람은 많거든요, 아직? 전만큼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볼 거 없지 않나요? 영상 없으면은. 없어. 아니 뭐 녹화 보면 되니까 옛날 거. 옛날 거랑 지금 거랑 차이가 없죠? 옛날은 지금이나. 뭐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니까.
옛날 거 그냥 봐도 되죠? 밀 왜 이렇게 비싸게 파니? 술집 어디서 나와? 술집 왜 이렇게 안 나와? 전에는 합의해서 판매하고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왔는데 어디서 나와주려나. 나무 때문에 보여야 말이지. 이거 아 이거 점점 많아지는데? 조금 그런데? 야 모병을 막는다고? 나를? 그것도 내 마을에서? 아 이거 씨 돌았구만 아주 얘네들. 와 투창 뭐야. 아 투창은 좀 오바죠. 그렇지. 아무도 댓글이 없어. 마블 특 자기 할 말만 하고 입 다듬. 하다못해 스카이림조차 내가 질문을 하면은 약간 받아주는데 하다못해 그 스카이림조차. 아 마블 특. 아, 야, 뭐야, 어딨어? 황건적이야? 나 황건적 보고 쫄아서 도망갈 뻔했네. 아, 이거 안 되겠구만. 원래도 똑같은 겁니다. 원래도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어떻게든 눌러놓고 노가리 까는,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이는 노가리 방송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마블이 다 이렇지 뭐. 여러분, 마블 하면서 진지하게 하려면은 마블을 켜놓고 다른 게임을 킨 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거든요. 내가 징집을 안 하고 혼자서 무쌍을 하고 다니지 않나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없고 이게 더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만든 게임이니까. 근데 마블 하니까 마블 어벤져스밖에 안 나와. 게임 같은 거. 진짜 마운트 앤 블레드 이렇게 없어? 우리나라 아무도 안 해? 진짜 아무도 안 해 이렇게? 이번 달 아 한 명 하네. 한 명 하네. 홍보 모드 하는 사람 있네. 아 지금 생방 하는 사람 있네. 오 여러분 볼 거 많군요.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아, 야, 단 거 좀 팔아봐. 뭐, 아, 씨발, 곡물밖에 안 먹고 살아, 얘네들은? 이러니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약간 이제. 맛없는 것만 먹으니까 짜증 나가지고 전쟁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솔직히 이거 언제 기어 나오냐, 대체. 아, 참, 이거.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야. 아이템 사는 곳이 열리는 것도 아니야. 아니, 이거 장난 나. 이리 와, 어디서 팔 들고 덤빌라 그래, 이씨. 당인 들어와. 술집이 없네 지금. 아예 없네. 하... 저쪽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냥 아예 전체로 돌고 있는 건가 도시를?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왼쪽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되더라도 왼쪽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소망이 있는데. 56,000원. 와 세상에 마블을 아 한단 말이야?
근데 마블은 진짜 한결같다 게임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방송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학고방이 방송하면 조회수 안 나오고 인기 있는 사람이 같은 게임 하면 몇만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블은 한결같은 것 같아 좀. 마블은 인기가 있던 없던 조회수는 비슷한 것 같아. 아 뭐 그렇게까지 비슷하진 않은데 같은 게임을 해도 인기 있는 사람은 나보다 한 만배 더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천배 만배 이거는 해봤자 10배 차이에요. 진짜 보는 사람 없어. 볼 사람만 봐 진짜. 마블의 그 진짜 볼 사람만 봐. 개신기해. 되게 웃기는 게 게임이 이제 오래되잖아요? 유입이 생겨요. 이런 게임도 있었구나 하고. 근데 뭐 유입이 생기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더 웃기는 건 그러면 이제 보던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인구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보던 사람은 10년 동안 계속 봐 마블. 보는 사람이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아 이런 게임도 있는데 재밌겠네 하고 한번 해보고 그냥 말어. 신기반기. 되게 잘 싸운다 얘네들. 제거해봐. 잘 싸워도 어차피 물량 앞에서 안 되지. 열심히 싸우시고요. 재밌는 검색어 없나? 야 크게 만들었다. 뭐냐 얘는? 아 기병은 안 돼. 세상에 게임을 하면서 할 말이 없네. 세상에 마법소사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 믿을 수가 없구만. 잠깐만요.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왜냐면 내가 삼국지를 모르니까 더 할 말이 없어. 내가 삼국지가 아니라 드래곤볼 게임이다. 드래곤볼 모드다. 그럼 드래곤볼 썰 풀면서 재밌게라도 뭐 텐션 올려볼 텐데 삼국지를 지불도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아 오랜만이네요. 협객. 야 낭인에서 협객이 되는 건 또 무슨 경우냐.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낭인은 그냥 낭인인 거 아니야? 낭인은 약간 이제 보면은 약간 이미지가 나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세탁하고 사는 건가? 실력이 늘어서. 야 너 언제 나와 이 술집 이거. 아 물론 돈을 더 모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술집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대우가 다르죠? 낭인이 떠돌인 건 맞는데 보통 이제 욕할 때 낭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협객이라 그러면 칭찬이잖아요. 막 존경받는 이미지고 한 티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너무 한 티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 여행자인데 빨개 벗고 다니는 거야? 미친놈이네. 한 티어 올라간 주제에 너무 대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직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평가가 바뀌어. 야, 힘에 의한 평가인가? 인정. 그쵸. 착한 일하는 약간 이제 의리 있는 의리. 낭인은 그냥
지금 낭이는 말이 이제 나 낭이는 건달보다도 약간 이제 이미지가 노숙자 그런 이미지인데 칼든 노숙자. 이거 어따가 술집을 어따 쳐박아놨길래 아 이번에 이거 랜덤 젠인데 왜 이렇게 쟤는 안되냐? 이렇게 넓게 돌아다니면은 얻어 걸릴만한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저기 생겨있는 거 아니야? 가면 또 없어지고? 에이 설마 술집을 저기서만 봐서 다른 데를 믿을 수가 없어. 여기를 돌아다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봤기 때문에 계속 여기 살았기 때문에 본 걸 수도 있긴 한데 조금 그렇네요. 소패 오 도비야 도비 와 이 독한 새끼 저거 100명 데리고 있네 창용이. 아 쟤 좀 센데? 아 쟤는 조금 센 거 같은데? 아 쟤 조금 센데? 뭐냐? 아 잘 붙어야 되는데 저런 거랑 싸울 때는 티어가 좀 낮아서 지금 물었죠? 아 너무 할 거 없어 지금. 아이템 상이 나와줘야지 순식간에 세지거든요 진짜 한 번에 확. 그거 말고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공방도 따로 뭐 질 데도 없잖아요. 다 짓지 않았나요 내가? 몇 개 남았나? 몇 개 남던 뭐 전투하면 더 돈 많이 주는데 뭐 너무 좀 거시기 하네. 약간 그 느낌이야. 게임 난이도가 너무 낮춰서 게임을 진입장벽 때문에 컨텐츠가 줄어버린 경우 디아블로3죠 디아3 하면서 자꾸 욕하게 되네. 갓3라 그러더니 약간 이제 디아2 때는 아이템 파밍도 하고 아이템 밀리면 파밍할지 잡은 거 또 잡으면서 상점 계속 상점 들려다 나갔다 가면서 몇 시간 동안 새로운 아이템 먹지. 거기 제작도 있잖아요 이제는. 거기 3는 제작도 처음에 막 했는데 점점 바닥에서 죽는 게 너무 강하니까 할 필요가 없어. 야 진짜 아프긴 하겠다 이거 밟히면은 교통사고 당하는 기분이겠는데? 오! 숙련도만 안 오르지 경험치는 짝짝 오른다. 야 화살 600원 2000원 아 삼국지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진 않는? 난 역시 투구가 없으면은 그 얼굴까지 다 가리는 간지 그냥 강철 거대한 철덩이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역시 중세 판타지. 아... 서양 쪽이 난 재밌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대한 강철 방패 검 할버드 이거 철로 다 두르고 싸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천을 휘날리면서 말뚝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이건 약간 내 취향이 좀 아니네요. 얘는 너무 강해. 삼국지는 달려가면서 한번 휘두르면 막 수십 명씩 죽으니까 십수 명씩 너무 세잖아. 오벨이잖아. 근데 그런 녀석이 나라마다 몇 명씩 있어. 약간 아 물론 판타지도 그런 거긴 한데 아 좀 그렇네. 약간 이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야지 약간 아 물론 삼국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사말못인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삼국지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 게임을 딱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삼국지 게임엔 두 명만 있다. 존나 센 놈이랑 존나 약한 놈만 있다. 딱 그거야. 그냥 휘두를 맞아 죽을 때까지, 단체로 썰려 죽을 때까지 그냥 뭉쳐서 소리만 지르는 NPC가 있고, 혼자서 수백 명을 다 때려 죽이는 NPC가 있잖아요. 경식 받아먹는 거 좀 혐의네. 80씩 헐로 안 달 텐데 데미지 거의. 오 딱이다. 벗어나면 죽는 거야. 그렇지. 어쭈 어디서 딱 돼. 아 근데 삼국지가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유튜브 댓글에? 삼국지 하라고? 막상 하라는 말은 많았는데 딱히 뭐 그런 건 없네 댓글 같은 게. 삼국지에 대한 약간 이제 토론장 같은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있으면은 약간 내가 삼국지를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들어서 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주워 듣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많았습니다. 내가 댓글 안 읽는지 아는, 진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디지몬 게임 할 때 댓글 엄청 많이 달렸었거든요. 디지몬에 대해 솔직히 다 거의 몰랐어요. 옛날에 그 디지몬 월드에서 그 뭐 진화시키는 그 정도밖에 약간 이제 몰랐는데, 이것저것 다 써서 그걸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나도 이제 삼국지를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제 막 말을 하면서 토론장을 나누면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삼국지 이런 거구나, 내가 처음 보는 NPC 보면서 아 얘 이런 애도 있네 하고, 이름 솔직히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나는 생긴것도 비슷하고 옷만 살짝 다르지, 얘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애구나, 어느 정도 스펠을 가졌겠구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토리를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것도 어차피 삼국지 빠가 만든 모드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수는 사실 엄청나게 강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아기 때부터 다른 아기들보다 뭐 덩치가 한 두세 배 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피를 씻는 이제 삶을 보내왔다. 야 이런 이제 스토리를 내가 알게 되면 아 얘는 센 놈이겠구나 감이 올 텐데 다 몰라. 채모. 왜 이름이 채모인지 모르겠어. 치즈가 싸군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치즈가 싸군요 이딴 말을 할까. 아 나 그거 없나? 아 근데 진짜 술집이 안 나와서 내가 뭐 할 수가 없네. 얼마 있어? 돈 꽤 있을 텐데 지금. 무기까진 못 사도 옷은 두 세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건 오반가. 7만 넘어야 되나 그러려면? 왜 랜덤으로 나오게 만들었냐? 굳이 너무 쓸데없는 기능이 많아. 걸어갈 때마다 이제 청도시 출력되는 거랑 걸어갈 때마다 출력되는 건 딱 상관없거든요? 이제 게임을 하다보면은 맵이 익으니까 눈에 안 보여도 딱히 상관없고 그냥 그 게임 고유의 약간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생길 때마다 내 걸리니까 너무 열받잖아. 쓸데없는 기능 넣어놔가지고 기능은 있는데 소화가 안 돼있어 지금. 더부룩하잖아 뭔가 지금 게임이. 또 1,000원 달래 개새끼. 이제 자꾸 1,000원 뜯어가냐 가끔 와서. 내 숨겨진 아들 뭐 이런 거야? 아 근데 이놈의 술집 언제 나와? 술집이 안 나오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 나 지금 10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전쟁도 안 나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여포랑 한번 전쟁 났었고 그 전에 하나 났었나? 아 너무 휴전이 길어요. 아 얘는 좀 아프겠다 세느라서. 와 튼튼한데? 20밖에 안 박혔어. 와 난 뒤 들어온다고? 역시 세네야. 야 이 방어력을 뚫고 어썸 경험치 받아먹는다 돌면서. 아, 되게 재밌는데 이거 범퍼카 놀이. 아, 말 하나 사야겠다 말 좀 찍어서. 아, 나름 재밌잖아 이거. 뭐야 비싼 말 좀 사야겠어. 아까 비싼 말도 막 팔던데 내가 탈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기마술이 너무 낮아서. 예스. 야, 1300원짜리 옷을 줬네. 크, 조금 센 것 같은데 약간 티어가 올라갔죠 나름. 긴 시간을 투자해서. 아 제발 술집 좀 내주세요. 이거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나가면은 지금 망하거든요. 그 오비 때문에. 오비인지 오한인가 그 하는 놈들 때문에. 무당 가보자. 너무 안 나온다 인간적으로.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지. 애초에 병사 많아서 안 덤빌 수도 있고. 오한이가 아까 되게 많은 오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저기 아직 젠다 마을에 지금 이벤트가 있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이벤트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내 생각에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황건적 황건적. 아 너무 먹을 거 없다 야. 아, 실망인걸. 와 저길 낙평호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어우 렉 좀 봐. 아, 렉 좀 봐. 흑혐이야. 선비 어때? 덤빈다고? 아니지? 아, 그렇지 아니지? 아, 깜짝 놀랐잖아. 아, 그렇게 센 놈들인가 했네. 이제 두 배인데 지금. 와, 이거 독하네. 이걸 이렇게 막아놨네. 심한 거려네. 아 성국관 뭐야. 아 야 끼지 말라고 그런데. 아 멀리 돌아가야 되네. 어 돌아가 들어갈 수 있어 얘? 아 지나갈 수 이렇게? 어 지나갔네. 어떻게 들어갔냐? 나 그렇게까지 깊게 누른 기억은 없는데. 조금 상관없이 가고 있죠 이거. 진짜 미친놈이야 이거 만든 놈은. 어 뭐하는 놈이길래 한 걸음마다 대화 걸리게 만들었냐 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 아 잠깐만 갈 수 있지? 어 어디 함부로 누를 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놔줘도 되는 거 아니냐?
미련이 많냐 게임이. 그렇지. 서촉이 형영에게 선정포고를 냈다. 나랑 관계없는거죠? 세력관계 안올라갔어. 뭐야 무공 아니야? 아 뭉쳐봐 뭉쳐봐 싹 따라와. 김하마 아니면 이기지. 중립일 거 아니야 어차피. 언제 오냐? 속도 보니까 딱 보병이죠? 내려가자. 자네들 열심히 싸워주시게. 올 잘 맞는데. 올 너무 많아서 그냥 잘 맞아. 개 잘 맞아. 가자. 어우 야 잘 버티는구만. 못 맞으면 안 죽는구만 한 번에. 어 야 뭐야 반피인데? 제업이야 이기지 무조건. 그렇지 두배 교환인데. 세배 교환인데 거의? 어휴 두배로 만족하겠어. 동료 죽으면은 확 밀릴 것 같은데 한 번에 쭉. 설마 지겠어? 기병도 저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왕도 관생 마균이야 마균이가? 더 있겠는데 슈가. 없겠구나. 130이었지 아이고 오늘 날이 아닌갑나 보다. 왕상 36? 아 독한 놈. 오 왕이도 21. 마이크를 더 가져오고. 더 가져와 마이크. 힘내서 노가리를 까봅시다. 됐다. 술집 일단 찾는 게 1순위다. 1순위 찾아야 돼. 아 많이 죽었네. 오 잠깐만. 어? 이거 좀 에반 것 같은데 잠깐만. 설마 숙소도 되냐? 에이 아니겠지. 지능 왜 이렇게 높은 거니? 그래나 찍어라. 왕상 타임. 타임이죠? 거의 무조건 타임이지. 눕방을 해야겠다. 눕방을.
기대고 있어야겠다. 빠밤 빠바바밤. 남용 흉노? 온다고 나를? 나 잡을 수 있는 거야 흉노가? 그 정도야? 안 되지. 아, 족한 게임. 족족하. 왜 벗겨놓은 거냐, 대체? 아, 이유가 뭐야? 왜 기분 나쁘게 벗겨놨냐고. 7만원 됐어, 빨리 나와. 장난치지 말고. 나는 아이템 살 준비 됐어, 빨리 나와. 어떤 주기가 있나? 설마 횟수가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 백만 마을이 어딘데? 근처겠지. 여기네. 산적 43명? 야, 무리민들 이걸 못 막아? 이게 산적도 무리민이겠구나. 아유, 이거 안 되겠구만. 아. 야, 근데 마블은 마블 플러스 스카이림? 뭐냐 이게? 잡고 있냐? 당연히 잡겠지. 적어도 보자면 안 되지. 아, 그거구나. 그 뭐야? 아, 뭐였지, 그, 워밴드 멀티모드. 워밴드 멀티모드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옛날이다, 저거는. 야, 내 거 좀 사가, 누가, 막윤. 요 새끼, 이거. 좋아. 아, 도우라고? 아, 돕는다. 아유, 너무 독해. 근데 인간적으로 정도가 있지. 농민, 내가 가면 이미 농민들 다 죽어있어. 독해 뭘 도와. 이미 죽어있는데 시체를 도와? 쥐뿌리 뭘 도와 이씨. 아야 딱 돼.
딱 돼. 몇 명이야? 딱 돼, 딱 돼, 그냥 다 돼. 다 갖다 대, 그냥 머리 그냥. 그렇지. 돼. 어디서? 어디서 말이야? 되게 화려하다 싸우는 거. 아이, 아프게 왜 그래. 또 있냐? 해방된 농민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템 중 뭐 이거 갖고 있었으면서 왜 털리고 있었냐? 저걸로 목숨 걸고 싸우던가. 이놈의 노예상인 어딨냐 이 닌자놈들 이거. 아 노예상인까지 안 나면 안 된다. 이 어디냐? 아 저 저기구나. 술집을 기다리다 못해 맛이 가버렸어. 막 식량난인 나라에서 엄청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일거리 찾으려고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기분이야. 주점 어딨어? 돈을 쓰는 거지만 이거는 주점 어딨어? 주점! 주점! 뭐야 이 새끼. 24명이서 잔병 4명이 24명이서 넘는다고? 돌았네. 보병이잖아. 건병이잖아 심지어. 아 그건 좀 아니죠.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이건 너무하잖아. 그렇지. 추풍 낙엽이야. 그냥 다 죽는 거야. 아, 오늘 많이 했다. 이번 전투 활약 많이 했다. 내 동무대였어. 내 동무대였기 때문에 다 죽어서 가져갈 게 없다. 이상한 중립 믿고 오나 본데 보자고. 얼마나 중립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구만. 제거해 빨리. 쉬기 위해서 멈춘 것이다. 야 병사 색깔이라도 달랐으면 좋겠다. 색깔. 아 병종 좀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거의 가위바위보를 리메이크 했는데 가위랑 바위밖에 없는 수준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어우 아우 동시에 막는 것 봐. 여기 열어야겠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고 있나요? 언제 또 88명 됐어 곳에. 하여간 잠깐 눈을 떼면은 다 죽어있어요. 얘 수술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그렇지. 내가 좀 싸워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그냥 통과해버리네? 아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빠르면 어떡하니 방망이가. 야 안돼 지팡이는 안돼 지팡이는 안돼.
와, 왜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철권 더 넣으면 된가? 와서 다 죽어주냐 순서대로. 됐다, 엄청 잡았다. 아, 뭐야, 우리 애들 하나도 안 나왔어? 대사 잘했어. 덕분에 아무도 안 죽었어. 얘네들만 바리바리 사들고 와가지고 다 털리고 있었냐? 나도 잡고. 아, 산발음 세니까 약간 잠이 깨네. 달콤한 거 하나 입에 넣을까? 아니다. 주말은 참 신기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없어진 것 같아. 자고 일어나서 방송 좀 하잖아요? 하루가 없어졌어. 내 귀중한 시간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다 덤비라 이 말이야. 아, 지능캐는 45 줘야겠다 그냥. 모르겠다. 지능캔 45다. 아, 야, 왜 그게 맞니? 야, 내가 쟤 막아도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큰일 났다. 스페이스였나? 야, 야, 다 가, 다 솔직해. 솔직해! 개편하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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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애들 맞겠다. 환생했다, 부하의 몸으로. FPS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주인공이 죽고 부하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부하들 조정하면서 이기는. 아, 왜 이렇게 다 죽냐? 아, 죽으면 안 돼. 피 같은 목숨을 말이야. 열심히 활약했거늘. 아, 누나 진짜 어벤져스 너무 좋아해서 옛날, 아, 옛날 맞구나? 아, 마블 때 다 챙겨보고 그래서 영화관 가서. 네, 마지막에 인피니티 워 그날이 이제 태원 날짜에 맞춰서 개봉했었나? 딱 보고, 아, 그때였나? 어쨌건 보고, 아, 저렇게 재미없다, 마무리가 이렇게 되냐 생각했었는데 난리네 지금. 저렇게 이제 안 된다 나는. 한 번에 끝내주지 뭐, 두 개 이어서 가는 거야. 보통 이거 다음 거 할 때쯤 되면은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나는. 아, 아, 죽었다는 것만 기억 안 나? 가루 됐다는 것밖에. 너무 멀잖아. 아, 술집 어딨어 진짜? 미치겠네 이거. 술집 어딨어? 아, 이런. 낭인이구나. 아, 갠 줄 알았는데 빨개 벗겨놓네. 아, 놀랐네 나. 진짜 술집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반전에 반전으로? 아이템 사서? 에이, 설마. 8만원 있는데? 에이, 아니지? 아, 씨, 8만원 있어 나. 이제 나와, 슬슬 장난 그만하고. 할 것도 없어 지금. 나 전쟁도 안 나서 템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템을 맞출 수가 없어. 딱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지금 상점 돈으로. 안 돼, 너무 후달려. 상점템 미만 잡이야. 너무 후달려. 뭐야, 손전 보고 있다고? 누구, 누구랑 누가? 아니지 우리. 아, 나를 하도 봤으니까 헷갈려 죽겠네. 그게 빛나냐? 책이라고요?
아, 배운 분이라 빛난 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아, 좋아. 저의 그게 그 배움 가르침을 주시죠. 통솔력이라고? 읽어야지, 통솔력은. 통솔력은 읽어야지. 이제 카리스마 안 찍을 건데. 아따 왜 그래? 아니 고양이라고? 아 뭐 그런 말 한 건가? 화타가 어디 있는데? 화타 어디 있어 이 새끼고? 뭐지? 건조기 때려. 야왕. 아 야왕이란 놈도 있군요. 아 아이고 잘 기지개 좀 피겠습니다. 아 아야. 인기 많은 모드인데 검색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좀 찾아볼까? 풍문 삼국지. 나무 위키 같은 거 없냐? 아, 씨. 아. 마운틴 블레이드. 나무 위키. 어벤드 동료 모드 여기 있다. 삼국지 없는데? 삼국지 없네? 야 풍우 삼국지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인기가 많은 거야? 어, 내가 인기 많다고 해서 가져온 건데 심지어 아 분명 인기 많았던 거 같은데? 무슨 아무것도 없냐? 이상하다. 솔직히 언제 나오니 그래서 솔직히 제발 8만원 있어 나 진짜. 아 개새 이길 수 있냐 이거? 지는데 이거? 내 생각에는 어 질 것 같은데? 못 이기지 않나? 이겨 저? 어우 나 진짜 튼튼하다. 저걸 버텼네. 어떻게 된건지 몰라도 착용 머리 아웃. 야 가자. 필살적으로 필사 일격을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쓸어 담어 따라가지마. 쓸어 담어. 돌진 복맨놈들 이거. 똑같은 분을 계속 보니까 물리네 물려 아주 씨. 신비 영주군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견딜 수 있을까? 이제 시작인데 아직 정지 하나도 없는데. 순두 220 훌륭하다. 아 계속 있네. 몇 명 죽었어? 4명 기절에 60명 사망. 어 이겼죠. 압살이죠.
다리 스쳤는데 죽었네? 아 이거 무슨 뭐야? 해본병인가 그거 아니야? 그렇지. 한 방. 야. 이리 와. 달리기 없는 거야. 와 얘가 244야 저 덩치로? 얘 저 말은 빨개 먹고 다니는데 270인데? 야 너무하네 이거 게임 진짜. 심하네 진짜. 아직도 남았네. 야 두 명 찔리는 거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세 명 죽음. 오케이. 내가 싸워줘야 되는구만. 자식들이 안 되겠구만. 오 예. 떡상 이런 걸 원해서 진작에 냈어야지. 됐어. 아싸 대빵댐. 편하게 올리려고 편한 애들로만 데려왔다. 촉과 중장 공병? 중장 공병 불안한데 딜 나오는 게 좋은데 차라리 공병일 거면.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탱도 안 되고? 야씨. 83,000원이다 제발 나와라. 오착해서 깨꼬리 나와라. 기다리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합의해서 이 정도로 안 나면 이건 이미 문제가 있어. 좀 심해. 너는 어떻게 한손 검을 쓴 놈이 방패 소리 하나도 안 지켜있냐? 그래도 처먹은 놈이냐. 방송 찍고요. 또 잘 싸우겠지? 양심 있으면? 찍어줬는데 힘들게 클릭을 한번 해줬는데. 나와라 술집. 돌아다니면서 대기하자. 난 어떻게 제 술집을 찾았었던 거지 전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몇 번 가지 않았어 한 번에? 아, 두세 번 가지 않았나 한 번에? 아 뭐 지금 두 시간 가까이 뒤지고 있는데 안 나와. 돈만 오지게 많이 벌었잖아. 정말 좋은 일이죠? 내려가 볼까 한번? 아무래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무래도 이쪽밖에 없어 내 생각에는. 혹시 맵에 나온다거나 아니지? 쟨 되는 걸 찾아야 돼. 멀리서 안 보이더라고요. 제발 술집이 쟨이 될 거야 제발.
60명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 아 기지개 좀 펴야겠어. 기지개 총. 내일 오늘 게 없노 되겠네. 오늘 지금 밤이기 때문에 엄청 늦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게 업로드가 오늘 내일 업로드 되고 화요일 날 휴방이니까 월요일 거를 화요일 날 업로드 하게 되겠네요. 시간이 되면은 그런 거로 월요일은 포탑 디펜스를 아직도 못 잡았니 얘들아? 뭐 했니? 그렇지. 밀어라. 무쌍하는 맛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나 무쌍하려고 소드마스터 모드 깔았었다가 소드마스터가 무쌍하고 난 무쌍을 못했네. 펜도르가 제일 무쌍 많이 한 것 같다 모드는. 아싸 레벨업. 아싸 레벨업. 한 명도 안 죽었냐? 그렇게 개싸움 했는데? 어썸 하나 진짜. 그냥 아예 못 봤는데? 진짜 나 잠깐 돌아갔다 왔을 때 그때 나왔던 건가? 저는 포르맨이 아니었군요. 지금 어딨니? 아, 아이고, 이런데 마을이 있네. 6000 경기병, 우림병, 강궁병, 중보병, 중창병, 낭인. 뭔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 좋아. 아, 솔직히 나와봐. 주점인지 나발인지 어딨어. 간색이 개새끼 흐름 끊는 거 보소. 주점 어딨어? 빨리 나와 주점. 진짜 내가 시계방향으로 막 주점이 돌고 있는데 시계방향으로 회피했다거나 뭐 그딴 거 아니겠지? 불안하다. 음식 좀 줘봐. 야, 여기서 이거 말끔하게 다 처먹었냐 저거를. 와 여기까지 중립이 있다고? 와, 왜? 야 너무 넓다 진짜. 닭 먹어.
여만. 아니 아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 야 뭐 진짜 지나갔을 때 그 잠깐에 나왔다던가 아니겠지? 너무 안 나오는데? 술집? 에이 설마 그러지 마. 아씨 저기도 검문가 아니었어? 아, 나 여기 저거 양평거 보고 아, 저긴 아닌 줄 알았지. 아, 아, 어, 잠깐만요. 이런 사람 못 가세요? 아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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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싫어요? 아, 글로 돌아가, 일로 돌아가, 그냥 차라리. 비가 이 가격에 선전포고를 했다. 아, 이게 어디임? 아, 이렇게 멀어? 아이씨. 와, 딱 은근히 크다. 우리랑 전쟁 좀 해봐. 허허, 허울한 저 새끼 저거. 방천화극. 의장 방천화극. 14,400원 쓸만하네. 들어와. 아 먹을 거 왜 없어. 아 싹 다 먹어. 아 너희는 없구나. 내가 든다 그러면은 힘이 후달리네. 야 120인데 17 언제 찍어? 아 너무하네. 해남이 포럼 쓰니? 그럼 써. 아 평균 이하라니. 밤 몇 번 안 먹였다고 너무 짧은데 우리 사이에? 보릿고개 좀 넘었다고 말이야. 아 개 믿고 의지할 자가 없다. 와 엄청나네 이거. 혹시 내 사기 올려줄 거 있나요? 그냥 바닐라인데 여기는 이벤트는? 야,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이놈의 주점은 진짜 씨. 차궁아 지금 덤비면은 너 숨도 못 쉰다. 알아서 기는 게 좋을 것이야. 차궁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한질군 바치려고 지금 내가 몇 마리 바쳤다고. 차경이. 차경이. 죽었어. 돌진. 가자. 아우 씨. 야, 저 새끼 저거. 독한 새끼 저거. 아, 그대로 받았으면은 한 큐였는데. 아, 각도가 안 좋았다. 헤드 원샷을 노리고 있었거든. 겸마. 오 예. 야, 배꼽 피해 맞고 안 죽었다고. 이게 미친놈이네. 그래도 배꼽 피해면은 좀 아프겠지. 어, 죽었다. 저런 괴물이 이런 말라깽이들이랑 두 배밖에 차이 안 나다니. 사기 게임이야. 죽을 수가 있나? 봉이냐? 안 죽었네, 그냥 아무도? 아, 이거 참. 어쭈? 야, 반전에 반전? 아, 추가 나왔구나? 추억 아직 남아있었다고? 미쳤네? 손도 그렇게 세네? 손도가 나발이고 칼 맞으면 후기야. 좋아. 자, 이거 빼. 1700원. 돈이 잘 쌓여간다. 내가 돈 다 쓰면은 풀어주려고 이 새끼들 이거 안 나오는구만 술집. 빅년 먹이겠다 이 말 아니야. 이렇게 오래 찾을 줄이야. 다음에 나오기 전까지 5만원은 모아야겠지. 즉 5만원 되기 전에 나타나도 안 가겠다 그런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하, 설마 75,000원까지 안 나올 줄 몰랐다. 8만 얼마였어 써서 그렇지. 미친 게임이야. 아니야, 근데 내가 지나간 걸 수도 있어. 너무 피곤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어. 가라 얘들아. 그렇지. 225. 어우 야, 잠깐만 야, 너무 후드리 패는 거 아니냐? 아 너무하네. 아 기지개 다 펴야지. 잡았나? 14명 11명
도망가는 거 없네. 싹 깔끔하게 잡을 것 같네요. 아마도. 야, 쟤 양손 고무병 쟤 뭔데 혼자 세레머니 하냐 쟤. 허허. 이렇게 10자리 주셨다 이거죠? 잠깐만. 필요 없죠? 그냥 참마도죠? 철도가 뭘 철도가 그냥 네이밍 좀 심했네 네이밍 저거. 예남 어딨냐. 이 술집은 어딨냐?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와 여기도 있다고? 미쳤네. 야 이걸 몰라 그러는 거야? 130명이 있는데 지금? 140명이 있는데? 오 아니 진짜 무시무시하긴 하다. 어? 야 평화협정 완료는 야 우리랑 좀 싸워 그럼. 아 이 초 괜히 들어왔네. 내가 초기 안 좋았네. 이러다가 졸려서 실신하겠다 이거. 야 어떻게 이제 게임이 이렇게 되지? 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 나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야 설정 안 해놨나? 해놓은 기억이 나는데? 녹아버리겠네 진짜. 잠깐 뜰 거라는 그 설레임을 안고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독하다 독해. 근데 관통으로 들어오나 보다. 충격 데미지가 나 방어 적응이 어느 정도 되나 본데 퍼센트 관통인 것 같아. 퍼센트 관통.
이상한 소리 한다. 정신 나가서. 이게 겨스만이야? 병이구나. 아우 씨. 아. 상점. 상점. 뚜껑이다. 내부자 잡자. 항복 아니면 죽은 뿐이다. 가라. 풀템 동료가 싸우는 걸 보고 싶다. 내 장비를 줘야 되나? 아 제발 진짜 너무 혐의야. 아 띵띵 소리 나는 것 봐. 알만하지 방어력이면. 어우야. 어 됐다. 아 많이 빨았다. 쪽. 10마리면 2700. 100마리면 27000. 야. 이럴 가성비 좋은데도 27,000 몰라면 100마리 잡아야 돼? 방송인 지 얼마 됐나 확인 좀 합시다. 잠시만요. 생방송이 검색해도 안 나오네? 준하야 뛰어넘었느냐? 벽을 넘었느냐? 준하야 준하야 응급 찍어야겠구나. 준하야 준하야 교전 7이구나. 준하야 이케 아 개게임. 아 누구야 어떤 놈이야 저 영주 저거. 저 우리 전투에 끼래. 아 날카로워. 아 목소리 힘이 너무 없어 지금. 아 조정 어딨어 진짜. 도대체 얼마 됐어 방송시간. 1시간 58분 47초 했어? 미친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 거야? 와, 이 미친 게임이잖아. 한 번만 봤어. 오늘 한 번을 2시간 동안. 어, 들켜 와 도망 다니네. 몇 마리인 줄 알았는데. 야 부상 한 명? 대박. 갈수록 세진다. 무슨 RPG 게임이야 캐릭터들이 하나하나가. 근데 저걸 못 쫓아가냐. 뭐냐? 그렇지 마균 레벨업. 야 저걸 마균이 먹었어? 미친. 저걸 마균이 먹는다고? 잡았냐? 아 그렇지. 아 업로드 걸고 자야 되는데 이거 바로 뻗겠는데? 악마의 게임인데? 준아
우리 균 교련 균 자 레벨 엄청 올라가겠다. 레벨 순식간에 지는 게 맥스까지 올라가는 게 두 개야. 조금만 지나면 아 일단은 포로 처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점을 찾던가 하기를 하던가 아 주점 이거 더럽게 안 나오는 거였구나. 이는 나중에 댓글에 이제 영상 시간대 댓글로 딱 적혀있고 눌러보면은 내가 주점인데 지나쳐온다. 가끔 그러거든요? 산적송굴 찾으러 갔다가 산적송굴을 못 찾아서 넘겼는데 이 번호 떠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정신을 놓게 돼.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 화장실 왜 그만 좀 가 씨. 무슨 씨 화장실 얼마나 싸대길래 왜 갈 때마다 보는 거냐. 아 이게 안 닿았어? 아! 이리 와! 어디 올라타 이씨. 아 따가 말까지 타고도 이 머리 두 개 세트는 절대 못 이기지. 뚫을 수가 없는 방어력이니까. 건방진 아니 건방진 게임 이거. 아 야 왜 이래 움직임이 건비. 관두고 싶어도 이건 아니잖아. 장검. 개새끼. 아우란 저 새끼 알짱거리네. 또 싸우려고 데리고 오면은 저 새끼 저거. 아 저. 아 관두고 싶었다. 제발 나. 9만원 됐어 이제 거의. 진짜 마지막으로 가져주자. 야 솔직히 나 주점에서 템 맞추고 세트 끊었으면은 즐겁게 한 1시간 했을텐데 아 씨. 이걸 안 나오네 주점 끈질기게. 지금 주점 말고 없거든요? 왜냐면 주점에 가야지 무기가 센게 나오니까. 다른 데가 있는 건가? 내가 모르는? 그럼 인정한다 내가 이렇게 안 나와도. 근데 없을 것 같아 주점. 주점 내가 아이템을 산 시점에서 주점을 이제 스톱을 해놨다던가. 원래 아이템이 하나만 사지 했는데 내가 그걸 사서 지금 더 이상 안 나온다? 뭐 그딴 설정 있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음식이네. 나 음식 왜 이렇게 안 있냐 얘. 담을 쌓았구나 아주 공부랑은. 아 요즘도 안 나오고 오늘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나름 레벨업 했거든요 그래도. 저 돈도 모았고. 그런 거로 여기까지 하죠. 아 뭐 재밌었고요. 2업 했습니다. 2업 전혀 재미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끝맺음을 잘 할 수 있지 걱정이 되네요. 다음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주점에 대한 패턴 같은 거 혹시 잘 아시는 분들 있었으면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 쓸데없는 글만 남겠지.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